중국이 최근에 조사를 해서 가장 싫어하는 국가, 예, 드디어 한국이 1등으로. 중국 사람 시선에서 한국 사람은 가진 거 쥐뿔도 없으면서 그렇게 잘난 척을 하고 우리를 내려다봐. 세계적으로 이제 반중 정서가 되게 크잖아요. 네. 요거는 왜 생겼고, 어느 정도 중국을 싫어한다고 보세요? 아니, 중국을 왜 싫어하는지는 뭐 제가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제일 큰 건 네. 코로나겠죠. 아, 그럴까요? 아닌가요? 예, 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예. 네. 대표적으로 뭐 한 두세 가지 뭐가 있죠? 우선 그 중국의 여러 가지 외교적 언행과 제도가 상당히 자기한테만 유리한 그런 불공정한 그 면이 크다라는 네. 거에 대한 반감이 제일 크죠. 그리고 이제 힘이 세졌다고 경제적 힘이 세지고 군사적 역량이 커져서 타국을 함부로 하는 그런 언행들이 이제 많았고 네. 그러니까 기분 나쁘죠, 다들. 네. 그런 거랑 이제 코로나도 당연히 좀 역할을 했을 거고요. 그래 했겠죠. 예. 중국인 분들이 이제 저도 뭐 해외여행할 때 중국 가본 적도 있고 특히 예. 다른 나라들 가면 중국 분들 이제 예. 마주칠 때가 있잖아요. 일본 분들 네. 뭐 한국 사람 마주칠 때 있는데 네. 항상 어디선가 뭔가 좀 너무 시끄럽다 싶으면 딱 보면 중국인 병인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네. 요거는 좀 이제 여행하다 보면 아 이거 좀 민폐 아닌가 싶을 때가 아마 많은 분들 공감하실 텐데 왜 이렇게 약간 좀 시끄러운 경우들이 발생할까요? 저는 젊은 분들은 잘 네. 모르겠지만 지난 세기에 네. 예, 70년대? 뭐 이때 어글리 재팬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때 일본이 이제 경제적으로 성장을 해가지고 막 해외 관광들을 다닌 거예요. 그러면 어딜 가나 일본 사람들이 막 떠들고 뭐하고 뭐 전부 단체 양에 이거 들고 다니고 촌티를 많이 내고 청소부 아줌마들이 개 모아서 이제 유럽 여행 오고 그 꼴들을 보면서 어글리 재패니스라고 불렀어요. 그때 그게 한 5년쯤 갔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돌았던 게. 그리고 나서 80년대에 한국이 이제 해외 여행이 개방이 되고 하니까 이제 어글리 코리안이라는 말이 전 세계에 돌았어요. 한국 사람들이 가서 시끄럽고 뭐하고 뭐 막 버리고 뭐 똥 싸고 막 예, 이런 걸 보면서 한국 놈들 왜 그러냐 어글리 코리안. 근데 그게 한 2년? 3년도 안 갔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이유를 인구가 차이가 나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고 차례가 이제 나까지 해외 여행 가는 데까지 오는 차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 인구의 한 두 배가 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가서 촌티 나는 짓을 하고 다니는 기간의 절반 이하 정도를 이제 한국 사람들이 가서 어글리 코리안을 했고. 그런데 이제 14억의 중국인들이 이제 다니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제 어글리 차이니스 네.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가 워낙 일거에 많은 나라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네. 어글리 차이니스라는 그런 풍토로 하기보다는 네. 중국 사람은 다 그런 것보다 워낙 오래 걸리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중국 인구가 일본 인구의 한 10배 되지 않아요? 넘죠. 그러면 일본이 그거 한 5년 걸렸으니까 그 얘기 없어지는데 그럼 이제 중국 사람들 그 해외에서 여러 가지로 그 뭐 욕먹는 거? 뭐 꽤 걸릴 거다. 대보면 네. 뭐 중국의 문화나 중국 사람들 자체가 시끄럽다 뭐 이런 거보다도 이제 해외여행을 이제 뭐 먼저 갔던 일본도 그런 거에서 이제 욕을 먹는 시절이 있었고 그다음 한국도 예, 예. 그런 시절이 있었고 이제 중국은 인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게 예. 꽤 더 길어지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중에도 뭐 세련된 사람 많고 네. 기업가 많고 지금 서방 세계로 유학 가는 유학생 수도 제일 많은데 교양이 부족한 사람들만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근데 이제 순서가 그렇게 오는 겁니다. 그럼 중국은 지금 좀 한국을 어떻게 보나요? 이제 한국은 어쨌든 뭐 반중 정서 되게 좀 강하게 있잖아요. 그렇죠. 중국이 최근에 조사를 해서 가장 싫어하는 국가, 예, 드디어 한국이 1등으로 올라왔습니다. 1등이에요? 예. 뭐 조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최근에 최초로 한국이 1위로 올라와서 한국이 싫다는 중국인 비율이 한 40% 정도. 우리가 1등일 이유가 있나요? 우리는 80% 넘으니까. 이유가 있죠. 중국 사람 시선에서 한국 사람은 가진 거 쥐뿔도 없으면서 그렇게 잘난 척을 하고 우리를 내려다봐. 땅덩어리 작고 인구도 막 얼마 안 되는데. 좀 심하게 표현하면 게임거리도 안 되는 게 왜 이렇게 거슬리게 굴고 기어올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중국 사람들 말이야 막 어쩌면 내가
미국인이나 영국 사람이 그런데 이해를 하겠는데, 니들이 우리를 그럴 자격이 있어? 이제 뭐 이런 생각들이 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박사님은 이제 지금 뭐 중국에도 사시고 한국도 네. 왔다 갔다 하시고 하시는데, 한국과 중국이 서로 좀 싫어할 수밖에 없는 뭐 근원적인 구조적인 원인 같은 건 있을까요? 이런 것도 좀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요? 우선 이렇게까지 사이가 나빠질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까지 나빠질 이유가 없고, 이렇게 적개심을 가지게 될 이유가 없고요. 그러니까 중국의 일반 시민들이 난 태어날 때부터 한국이 곱게 보이질 않았어. 그러진 않겠죠. 이럴 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의 구조적인 모순이 하나 있는 거예요. 중국의 큰 모순인데, 중국 사람들의 세계관에는 중국이 99%예요. 해외가 1%예요. 우리나라는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옆에 일본이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영향이 크고, 바로 앞에는 북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에 비해서는 타국에 대한 인식을 많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아세안 국가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갇혀있는 사고를 하거든요. 제가 하나 여쭤볼까요? 태국 국왕이 누군지 아세요? 모르죠. 몰라요. 우린 몰라. 우린 태국 국왕이 누군든. 모르죠, 당연히. 호주 총리 누군지 아세요? 호주도 모르죠. 네, 우린 몰라. 호주 총리가 누구든 말든. 중국은 이제 시진핑 유성인 거 알고, 북한 김정은인 거 알고. 근데 몰라. 그러면 지금 영국 수상은 누굽니까? 영국도 잘 모르겠는데. 예, 하도 자주 바뀌어서 별로 신경도 쓰고 싶지 않고 잘 몰라. 미국도 알고. 심지어 영국 수상도 그게 누군지 우린 신경도 안 써. 우리의 국제화 마인드 수준이 이 정도이네요. 우리 한국이. 근데 중국은 그게 훨씬 더 강한 거예요. 중국 사람들의 일생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중국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네가 평생 동안 꼭 여기만큼은 꼭 한번 가보고 싶다. 어디냐? 1위가 베이징이었어요. 베이징도 안 가본 분이 많다는 뜻인 거죠? 일생에 꼭 한번 가보고 싶은 장소 1위가 베이징. 땅이 너무 크니까. 그렇죠. 미국보다도 나는 베이징. 이해하시겠어요? 그것이 이제 중국인. 세계관이 엄청 작군요. 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고가 일단 중국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 가면 대부분의 중국 사람들이 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자기들을 싫어하는지 이해를 못 해요. 전혀 이해를 못 해. 한국에 오면 중국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본다. 짐작도 안 가는 거. 아무 잘못을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가봐야 아는데 가보질 않으니. 왜 그러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몰라요. 그리고 이제 국가 차원에서의 외교 관계를 보면 네. 중국이 왜 전랑 외교라는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싸울 전자, 전쟁할 때 전자에다가 네. 그 늑대 낭자를 써서 네. 영어로는 울프 워리어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중국의 외교부가 다른 나라는 다 외교관들이 싫은 소리도 좀 부드럽게 듣기 좋게 이렇게 하고 외교니까 네, 중국은 막 이거 싸움 걸듯이 막 이렇게 하니까 이걸 전랑 외교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중국이 왜 그런 식으로 하는가를 생각해보면 이게 전 세계 외교가의 일대 미스터리인데 왜 저러지? 중국이 옛날에는 굉장히 능수능란한 외교를 폈기 네. 때문에 가난했을 때에도 중국의 외교 실력에 대해서는 모두들 인정해주는 바인데 최근 몇 년간에는 그렇게 상대방 국가에 대해서 공격적인 발언을 많이 해서 이거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이거거든요. 저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모든 발언은 상대방 국가를 겨냥해서 한 말이 아니다. 그럼요. 중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말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한국이 뭐라고 했어? 한국 너희가 감히 내가 한번 이걸 한번 어떻게 해줘? 딱 그 멘트를 딱 중국 국민들이 다 보니까. 그러면 그게 지금까지 중국 국민들은 가난하고 못 살고 외국인들은 그런 중국인들을 업수히 여긴다는 그런 컴플렉스가 꽤 있었어요. 그런 거에서 카타르시스를 약간 느낄 수 있는.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 중국 젊은이들은 그런 게 없죠. 야, 우리 중국이 말이야. 어? 우리가 1등은 아닐지 몰라도 2등은 틀려보면 우리야. 그러니까 니들 알아서 키워. 이게 이제 중국 젊은이들한테 그런 자세가 나오는 이유가 그렇게 계속 교육을 시켜왔기 때문에. 우리. 그런데 중국이 가장 싫어하는 국가가 한국인데 한국도 굉장히 많이 찾아오잖아요. 여행으로. 아니요. 요즘엔 많이 줄어들었나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제가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중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말이야 화장품을 바리바리 사서 출국장에 가보면 면세점이 개판이 돼 있고. 그게 한 코로나 전에는 확실히 그랬죠. 근데 많이 봤는데 직접. 일본 공항에서도 그래요. 파리 공항도 그래요. 다른 모든 국가. JFK에서도 그래요. 네네네. 다 그래요. 중국 사람 어딜 가든. 네, 우리나라에만 와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그게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 시야 반경이 500km야. 그러니까 인천 공항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다른 나라 공항에서는 어떨까라는 생각은 안 해보고
야, 중국 사람들 저러니까, 아, 뭐 이렇다고 그냥 판단을 내려버린단 말이죠. 네. 네, 제 생각에는 우리가 좀 키울 필요가 있어요. 네. 중국인분들은 요즘에는 중국에서 한국산 제품을 좀 잘 사나요? 제가 알기로 예를 들면 뭐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제는 중저가는 자기네 거 써버리고 명품은 뭐 유럽 거 써버리고 해서 이렇게 화장품 시장 되게 안 좋은 걸로 아는데. 우리나라 화장품이 엄청나게 중국에 팔렸을 때 점유율이 몇 퍼센트 정도인지 아세요? 진짜 엄청 뭐 엄청 막 뭐 난리 나고 막 그러냐. 네. 그래도 뭐 중국인과 많으니까 20%? 최고로 많이 그 팔렸을 때가 3%였어요. 3%밖에 안 됐다고? 예? 아, 근데 3%밖에 안 돼도 인구가 너무 크니까 매출이 크게 나오는 거구나.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한테 아, 한국 화장품 좋으냐고 물어보면 다 좋다고 그래요. 근데 베트남 사람이 물어봐도 베트남 거 좋다고 그래요. 그걸 뭐 굳이 너희 건 싫어. 너희 건 뭐 예쁘지가 않아. 네. 그렇게 얘기 안 하죠. 다 뭐 듣고 싶어 하는 얘기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외국 화장품들이 가장 많이 팔리는 게 당연히 유럽 화장품이에요. 그러니까 수입 화장품의 절대 부분은 일단 유럽 화장품이고 그다음 일본 화장품이고 거기에 이제 조금 한국 화장품이 팔렸던 거예요. 그나마 팔리던 게 지금 안 팔리는 거지.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보면 마치 우리나라 화장품이 뭐 중국 전국을 융단 폭격하듯이 막 그렇게 팔리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런 적 없습니다. 아, 그런 적 없나요? 그런 적이 없어요. 옛날에 잘 나갈 때도 그런 적은 없나요? 그래서 그때가 3% 나가서 엄청나게 나갔던 거예요. 많은 오해가 있군요. 많은 착각들과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중국 사람도 눈으로 볼 때는 한국 사람을 만났더니 야, 막 우리 화장품이 말이야 너희 중국 시장을 줄인 적 그러면 그렇게 대답하죠. 맞아. 한국 화장품 굉장히 좋더군. 맞아.